BMW X7리 인증용 자동차가 국내 향고속도로에서 포착됐다. 차체의 위장용 스티커를 둘렀지만 각종 램프와 장식이 그대로 드러나 X7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X7은 BMW가 지난 10월 내놓은 플래그십 서브다 X7i 퍼포먼스 컨셉트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BMW 역사상 가장 거대한 키드니 그릴, 에어브리더에서 시작해 측면을 가로지르는 크롬 장식 등이 특징이다. 특히 리어 램프 사이에 길게 뻗은 크롬 장식은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해 기형다운 면모를 더한다. X7은 길이 5,151mm, 너비 2,000mm, 높이 1,805mm,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3,105mm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다. 이번에 포착된 X7 시험 주행차는 21인치의 더블스포크 알로이 휠을 장착하고 있어 M스포트 패키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면 범퍼와 측면 에어브리더 장식 및 리어 디퓨저가 검은색으로 적용되는 차이가 있지만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실내는 전형적인 BMW 디자인을 고집했지만 기형 모델인 만큼 곳곳을 고급스러운 소재로 감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보석을 박은 듯한 기어노브다. 8 시리즈에도 장착되는 유리장식 기어노브는 고급스러운 실내 느낌을 잘 살려준다. X7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모델인 40i, 50i와 디젤 모델인 30d, M50d로 나뉜다. 40i와 50i는 각각 3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4.4L V8 터보 엔진을 탑재해 340마력, 462마력을 발휘한다. 30D는 3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265마력, 63kgm를 발휘하며 M50D는 3L 직렬 6기통 쿼드 터보 엔진이 400마력, 77.5kgm를 발휘한다. 엔진과 합을 맞추는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BMW 에사륜 구동 시스템인 Z드라이브가 포함된다. 서스펜션은 2X레어 서스펜션을 장착해 130km 이상 주행 시 자동으로 지상고를 20mm 내려준다. X7리 독일 현지 가격은 우리 돈 약 1억 940만 원부터 시작한다. 경쟁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GLS,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아우디 Q7 등 각 브랜드별 기함급 서브들이 있다. 정확한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험 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누비고 있고 부산 힐튼 호텔에서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전시 행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국내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카레티비, BMW 박지훈 진파크 에칼레브코 KR